어머나.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하나. 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새 이렇게 샵에서 이제 출고 영상을 많이 찍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유튜브로 연락을 주신 우리 백땡땡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시고 차량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딱 그 맞춰서 차량을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고객님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좋은 차로 고객님께서 안전하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 낳아서 좋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출고 영상은 320i M스포츠 브루클린 그레이 베이지 시트인데요. 일단은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이라는 썬팅을 진행을 했고, 이곳은 팀프로라는, 잠시만요. 아,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네네. 오늘 출고할 차량은 320i M스포츠 브루클린근의 베이지 시트입니다. 지금 이곳은 그 솔라가드 프리미엄 샵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뭐 푸나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이노 뭐 이런 시공들을 하고 있어요. 선팅샵이고요. 이름은 팀프로입니다. 이쪽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잘했지? 아이고. 자, 일단은 차량 요 전체적인 컨디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유리막 작업이랑 그 다음에 PPF 작업 그리고 가죽 코팅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앉아서 출고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외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타임. 기본적으로 뭐 다 똑같습니다. 앞 그릴 라인이랑 이런 범퍼 라인이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되게 이쁘고요. 이거는 레이저 라이트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LED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그릴이 검정색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지금 페이스리프트 차량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브루클린이라는 이 색깔 자체가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색깔이라서 또 대기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타이어는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썬팅샵에서 이렇게 출고를 하고 영상을 찍으니까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이쪽으로 M 엠블럼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 블랙으로 ABC 필러까지 싹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을 썬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썬팅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방금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제 반사기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면 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후면을 보시면 이 브루클린 그레이 색깔이 약간 옅은 크레용 색깔 같은 색깔이 좀 나오고요. 스페셜하고만 이거. 그리고 BMW가 이번에 3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이 새롭게 또 나오는 색깔이라서 공도에도 이제 간혹 가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한 색을 원하신다면 이 3시리즈 이 브루클린 그레이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 지금 뭐 트렁크 공간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이제 폴딩 기능 그리고 이 밑에 범퍼 라인으로 보시면은 3시리즈 이 뒤에 디퓨저 라인도 굉장히 이쁩니다. 검정색으로 들어가고요. 또 이 배기 라인, 이 앞에 머플러 라인 팁이 검정색으로 또 들어가니까 3시리즈의 어떤 M스포츠의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루프까지도 다 지금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거는 이 샤크 안테나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주파수를 잡거나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안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어처럼 생겼다 그래서 샤크 안테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썬팅이 전면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밝아요. 그런데 이제 점차 어두워질 예정이고. 시커먼 게 X에 안 보여. 그리고 제가 실내를 한번 살펴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는 일단 가죽 코팅을 했고요. 지금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출고 때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 시트라서 제가 좀 앉아서 출고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출고를 할 때 고객님의 동의를 얻어서. 자, 그리고 2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쪽을 보시면 깔끔하죠, 여러분? 깔끔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깔끔해요. 네. 깔끔하게 지금 저기 정말 깔끔해요. 깔끔 깔끔하게 가죽 코팅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트를 타시는 분들은 가죽 코팅을 꼭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3시리즈가 바뀌면서 OS8이라는 운영체제가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어 변속기가 없어지고 이제 토글형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가 3시리즈의 영상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휠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3시리즈 하면 일반 모델과 M스포츠 라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M스포츠와 차이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하게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휠, 핸들, 범퍼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구매를 할 때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차량 가격은 5,90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모션은 전화를 주시면 예, 선장님!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 차가 지금 작업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세하게 앉아서 차량에 대한 어떤 컨디션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하루 있다가 제가 출고하기 전에 이 세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객님들께서도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3시리즈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색깔을 통해서 보고 싶으시면 동동카 채널에서 클릭하셔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세동 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차량을 구매해 주시고 결혼을 하셔서 이제 좋은 차로 이제 앞으로의 어떠한 큰 일도 잘 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과장이었습니다. 삐비비비비.